오케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영상이 끊어지는 타이밍을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교습 중에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아직 그 학생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온 언시그널 라이트. 네, 거울과 블라인드스팟 분명히 체크했어요. 지금 깜빡 잘못하면은 꼭 슬로우다운 하는 거로 오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저기 풀 스탑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사인이 아니고 스탑이니까 빨간불이니까 완전 정지, 풀 스탑을 안 하면 감점입니다. 오케이, 지금 프리웨이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210번 프리웨이를 탔습니다. 진입로입니다. 지금 왼쪽 깜빡이만 켜고요. 오른쪽 사이드로 붙어가면서 왼쪽에 대한 트래픽 체크를 블라인드 스팟까지 하시고 지금 손을 왼쪽 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 라인 쪽으로 붙어가면서 패럴렐을 평행을 유지하면서 붙어가면서 완전히 안전할 때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그게 그 프리웨이에 엔터할 때 들어갈 때 진입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크루즈 컨트롤을 스탠바이 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스탠바이가 됐는가 그 불이 들어왔는가 분명히 확인했죠. 예. 오케이. 레프트 레인 체인지. 크루즈 컨트롤 지금 이 스피드에서 셋업을 해봐요. 다운 셋업 옳지. 그 다음에 발을 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피드가 얼마예요? 한 56이요. 56 정도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컨트롤 손을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앞에 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알아서 한번 사용을 해봐요. 그리고 목자용 운전을 하면서 발을 쓰지 않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을 쓰다가 만약에 불편하고 위험하면은 그냥 발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도 알아서 써보세요. 예. 지금 프리웨이니까. 그리고 흐름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맞춰서 가세요. 라인은 삐뚤삐뚤하지 말고 지금 약간 왼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오고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가 가운데 있다는 거 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본인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에 있다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대답. 예. 대답하는 건 긴장을 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쵸?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봐요. 자기는 이미 할 줄 아니까. 예. 여유 있게 해봐. 내가 볼 때요. 위험할 것도 없고 위험한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옆에서 컨트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서포트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해봐. 어저께 그 아주머니는 나보고 인슈어런스 보험이래. 내가 옆에만 앉아있으면 자기는 든든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인슈어런스래 내가. 오케이. 지금 3분 58초, 59초 찍었어. 오케이. 지금 어필이에요. 어필이라도 자기는 크루즈 컨트롤 한 60마일 정도 지금 고정시켜놨죠?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가스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저기 그 D에서 뿐만 아니라 3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기억하지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힘이 많이 딸리고 언덕길 올라갈 때 3단을 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유념하면서 본인이 캔슬할 때는 캔슬하고 리셋을 할 때는 다시 리셋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한 것이 목적이니까 안전하게 여유 있게 한번 가봐요. 오케이 지금 끊어보겠습니다 일단.